우리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와 관계.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1mm만 떨어져도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건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의 관심은 오직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왜요? 놔둬봐야 영양이 그리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느니라. 깨끗한 만큼 열매를 많이 맺어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3절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자, 우리가 죄를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짜면 피가 나오고,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거하라. 가지가 뻔한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처음에는 말로 깨끗했다. 두 번째 단계에 거하라. 그래서, 그래? 제가 항상 주호한 게 있잖아요. 노제단, 성소, 지성소. 그렇게 푼다면, 말로 깨끗했으니, 그것은 번제단, 물두멍, 통과하죠? 이제 그 다음에 거하는 거또 달라요. 거주한 것은 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당신 주소가 어디요? 상무동. 거기 살아. 자, 영적 현주소, 거주. 당신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그래서 거하라. 그렇다면 성소의 단계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살아야 되는 단계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지성소 단계는 뭐예요? 지성소 단계는 7절에 나와 있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기도해라. 그게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뭐 향단을 통해서 지성소. 거기가 뭐 지성소는 7절이네. 7절이네.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 지성소에만 들어가 버리면 이제 기도 다 응답이 되죠. 그럼 8절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받을 것이요. 제자가 여기서 제자란 말 7절 나와. 제자.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많이 맺으면 제자급으로 최고 삼직전 면류관 제자급이 딱 나오고 그러면 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가라. 사랑 안에 간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간 것이 전도더라고요. 11절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제 기쁨, 천국의 의와 평과 희락이 기쁨이 있어 충만하게 하렴이라.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보니까 지성소 단계에 이게 친구를 위해서 가짜의 목숨을 버리면 이와 큰 사랑이 없는 이 친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에서 목숨을 버리면 순교하면 이보다 더큰 사랑 없다. 최고죠. 자기 목숨 있는 거 주님께 바쳐버리면 최고인데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여기서 제자보다 더 높은 단계 친구 단계가 있더라고. 아브라함 내 벗이라 했어요. 친구. 친구. 최고 단계는 친구구나. 그러면 기도응답이 다 되는데, 기도응답이 오늘 16절에 말하기,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친구가 돼가지고, 열매 맺고 있으면 주님이 다 이루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남편, 자녀, 사업, 면이겠잖아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면 나도 네 소원 이루어줄게.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아, 그래서 지성소 단계에 들어가 버려야 되겠구나. 제가 칠판을 가지고 좀 다시 설명할게요. 자, 말씀을 깨끗게 이게 노제단 단계. 이게 노제단 단계는 초보 번제단 물두멍 통과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 회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니까 내 안에 거하라. 거주하면 성소의 단계인데 여기에 일곱 금초대 성령충만 열두 떡상 말씀 먹고 향단의 기도까지 해버리면 이제 기도가 뭔가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속에 거주한 것이 믿으면 그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무엇이든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게 이제 최고 지성소 단계. 지성소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 제자도 되고 기쁨도 되고 뭐 친구도 되고 면류관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열매 있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의 조건이 뭔가? 그때 수많은 무리에게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 쫓으라. 그래서 부모, 처자, 형제까지 또 목숨까지 미워하자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아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망대를 세울 때 준공하기까지 예산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기초만 쌓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되겠느냐. 적군이 2만 올 때 1만으로 싸우겠는가 못 싸우겠는가 봐갖고 안 되겠으면 항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제자의 조건이 뭔가 각오 결단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울 때 보니까 뭔가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뭐라는가 예수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명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사라.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요? 15절 추수할 것 많아요. 중요한 것은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을 찾고 있어요. 일꾼, 제자를 찾고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냐. 그러면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 열두 제자가 뭐냐면 전도 파송 2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도 가지 않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전도 제자를 보냈는데 전도 보라고. 전도사라고 제자라고? 70제자 열두 제자 예수님이 각 가는 동네에 먼저 두 명씩 꼭 보내시고 지금 전도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제자는 아니에요. 아무리 버려도 안 되네요.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자, 옥토에 떨어져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혹 100배, 옥토 되면 100배는 되고 그러면 30배. 최하가 30배더라고요. 제자의 그 결단이 또 너무 강조한 것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9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하고 저희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접하라. 아니 아버지가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복음 전파래 나들에 죽은 자 나도 그러네. 또 다른 사람이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아니 인수 안 하고 작별 안 하고 가버리면 행방불명되고 어디로 가는지 삭질 거 아니냐고 마지막 나 간다고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합당치 아니하니라. 뒤도 돌아보지 말으려. 이게 물론 강조법이죠. 아, 이 정도 급하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급하게 하라. 여기까지 강조하고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더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조할 필요가 없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초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니까 도망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같으면 직장 목 잘리고 논밭 놓고 집 떠나가지고 돌아 나무지가 하룻밤만 자도 힘들어요. 근데 뭘까 입을까 마실까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전도 다닌다? 아 예수 믿다 홀다 망했는데 전도하고 싶어 지금? 여기서 우리는 깨달은 아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기쁨, 주님 만난 그 감격 기쁨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 환란에 도망다닌 사람이 전도해서 만든 그 씨앗이 종자가 좋았더라고. 전도 온 사람이 밤예배 나오면 전도된 따라옵니다. 새벽에 나오면 그 사람 따라와요. 전도면 다 같이 다녀요. 모종이 종자가 좋아해, 종자가. 정말 우리가 정말 환란을 당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전도원 기교회가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초대 안디옥 교회예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초대 안디옥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본받는 보탠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이 등록하러 노예 갔어요. 근데 두 명 뭐 아까 세 명이니까 등록 안 받아주더라고. 예배당도 없고 뭐 가정 방에서 십자가도 없고 뭐 그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노예요. 나는 교회인데 교회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기도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명은 해갖고 와래요. 12명이 되어야 기도 교회로 인정이 된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날마다 다녀 날마다 6개월 만에 15명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83년도 3월 달에 이제 그때다가 등록을 받아줘서 교회가 등록이 된 거예요. 저는 총동원주의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인생을 바꾸게 되는데 아마 그때 79년도 같아요. 그 당시 신학교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제가 뭘 열정이 있는지 하여튼 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의 주관으로 전교회 전도집회요. 물론 목사님 지시에서 한 거죠. 그런데 강사를 4일간 저녁마다 강사 드리고 제가 청년회장이니까 막 뭐 별것도 아니면서 막 뛰어들어다니고 막. 그래서 전도 막 등록과도 받고 돌아다니고 가만 6, 70장 등록과도 받은 것 같아요. 전도. 근데 그때 불이 탔어요. 전도에 불이 타가지고 그 학교 전대학교 근무를 하는데 앉아있으니까 근무 하기 싫어요. 내가 아침 9시에 출근해갖고 5시까지 물론 출퇴근 뭐 스쿨버스 운행해주는데 내가 8시간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도 나가서 전도하면 몇 명 보낼지 모르는데 직장이 싫어버리더라고요. 전도 다니고 싶어서 마지막 고민했어요. 이제 부업하고 있는 게 뭐 잘 될 줄 알고 있는데 그거 믿고다가 사표 했는데 마지막 사표 낼 때 고민도 하죠. 마지막 뭐 기도 응답은 없고 그럴지도 모르고 뭘 생각 8시간 동안 내가 앉아서 여기서 있어봐야 뭐요 전도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아니 신학교 가려고 사표 내야지 전도 하려고 사표 내? 세상으로 멍청하지요. 진짜 멍청해요. 신학교는 목사 되는 길이잖아요. 직업이 되는데 아니 전도 다닌다고 사표 내? 멍청해. 했어요. 왜? 신학교 갈 자신이 없어. 간다고 서원기도 해놓고 워낙 그 목사님 훌륭하니까 나는 저렇게 못 오겠더라고. 그럴 바에는 막 돈 벌하고 등록금 신학생들 대주고 그러면 하나님 봐주겠다. 문제는 언제 붙었냐면 전도 막 다니다가 딱 잡혀내갖고 망해갖고 달방대가 혼나고 죽을 뻔했는데 뭐 그때 사표 안 했으면 제가 학교 근무고 목사는 안 되겠죠.
근데 사표가 내기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 나 잘했다고 좀 해보시고, 그냥. 하여튼 내 마음은 그랬어. 그래서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지 마. 하여튼 내 마음은 의도 동기가 무엇 때문에 사표했느냐고. 전도 된다고. 깝깝한 인생이에요. 저는 앞뒤가 깝깝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 내 중심 뭔가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영혼사나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문화 비유 보면, 이, 하나 받은 사람이 열 문화에 열 골 권세 차지하라. 다섯 골 권세, 하나 그대로 갖고, 아까 결혼 종화 얼마나 책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죄예요. 책망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던데 집에 있던데 예수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핍박 가운데서 계속했고, 전도는 고린도서 2장 4절입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이든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뜻과 능력을 했다. 말로는 거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미련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그 씨앗을 통해서 옥토가 되면 열매 맺는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옥토는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해서 전도할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사단과 싸움의 문을 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더라. 심령이 매임당했다는 거요. 성령의 역사가 되죠. 성령이.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제 간증도 하는데, 전도를 제가, 때문에 부부싸움 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날마다, 때는 같이도 가지만, 우리 사모, 그때는 뭐 집사죠. 뭐, 전도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다니더라고, 억지로. 억지로. 그때 억지로라도 돌아다닌 것 때문에 개척에서 전도 돌아다니 훈련이 됐더라고요. 한 번은 머리 자르고 왔어요. 왜 머리 자르고 왔냐고. 막, 대판 싸웠다니까. 막 나와. 회사님, 그만 내가 개척의 전도사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무엇에 불타갖고 부부상까지 막 전도한다고 한다고. 내가 담임 뭐, 개척도 아닌데. 근데 그때 후삼회하고 이 고만호 전도사가 우리 담당했는데, 요수 음밖에 하실 분이 그래요. 그 알고, 박 집사예요. 뭐 전도 때문에 부부싸움이냐고. 사도행 1장 8장 보라고. 뭐냐고.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야 그러니까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었냐고. 세상에 이건 기초의 기초의 말씀. 이것도 모르고 군대 세례받고 나온 사람이 1, 2년 됐는데 뭘 알아. 새가족부, 저는 그런 교육 한 것도 없어. 그 당시 뭐 제자 올 없어요. 주님 살아계신 말하니까 그냥 내 혼자 불탄 거예요. 막 불타고 돌아다녀. 진짜 이런 말씀도 있어서 얼마나 무식해. 얼마나 무식하냐고. 이거 이 말씀도 모르고 막 뛰고 다녔어.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이 알아서 한 게 아니더라고. 열정이더라, 열정.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을 버려두고 즉시 갔어요. 와, 보라! 와, 보라! 즉시 간 사람 돼. 뜨거운 사람 돼요. 많이 알아서 한 게 아니더라고. 사마리아인이 뭘 알아? 와, 보라! 나의 뭐 알아봤지 이분이 선자가 이겼느냐? 막. 지금 열정이라고 하는 거지. 뜨거운 걸 하는 거지. 많이 한 사람 머리로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때로는 우리가 씨도 있지만 양육에 물도 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 물을 주었다. 고린도교회 후임이 아볼로였거든요. 근데 각각 일하는 상을 얻으리라. 각각 일한 대로. 그러면서 어떻게인가 나는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자, 반석 위에 있는데 집은 네 가지 해라. 네 가지. 네 가지 해야 돼. 상은 내가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터는 그것은 기초고 그건 주님의 은혜고
집은 내가 지금 뭐 그 집은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얻는데 금은 믿음을 말하고 은은 속죄. 그러니까 믿음 있고 보혈의 속죄가 있는 뜨거운 사람은 보석 성례 역사.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전도가 하기 싫다는 것은 내가 그것이 뜨겁지 없는 내 모습이 주님 사랑한 십자가 피해 감사 감격이 식어진 내 모습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대리라. 성령 충만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사랑하고 보혈의 피가 있고 날마다 말씀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너무 좋은데 왜 자랑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영혼 지옥에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게 정상이냐고요. 호랑이가 사자가 발톱 있고 응? 그래 이빨이 있어야지 야성이 있는 거지. 창고에 가다 놓은 그 호랑이 사자는 비스킷 먹고 야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부가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옥의 문제. 그대로 가요. 그대로. 전 봐라. 명령이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뜨거웠는가. 사도행 20장 1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인받아 예루살렘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가슴이 매여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대요. 오직 성령 각성에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 날 기다린다 하시나 이 띠임자가 당연히 찾는다고 하면 죽는다고 예언해서 그것도 가기 싫으면 그리 안 가. 근데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내 달려갈 길 지금도 걸어가자 하니까 달려가면 숨차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사명은 주인과 1대1 관계 옆에서 말하지 말라고 왕이 아명을사한테 직접 아명을사 마패를 받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이기지 않느라 아깝지 않다. 여러분 생명 한 번 살아서 일생 두 번 이생인데 한 번 살아서 일생을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은 일이 뭐 있는가요? 돈 버는 건가요? 명예 권세인가요? 풀처럼 꽃처럼 떨어져 말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이 너무 소중한데 너무 소중한 아깝지 않냐더라. 아깝지 않냐더라. 저는 가끔 우리 가정에 그런 말이에요. 나 한 시간 돈 100만 원 안 팔아가. 그래 한 시간 100만 원 벌어? 못 벌죠. 왜 그래요? 나는 내 생명을 소중 얼마나 내 자식 시간 아끼는지 몰라요. 그 말은 그만큼 내 생명의 가치가 내 사는 자치가 있는 존재라고 내가 스스로 자부심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내 생명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 너무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그만큼 사실은 자존심은 아니지만 자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내가 어떤 인생인데 왜요? 그분이 피로 샀으니까 나를 쓰시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 사랑하고 그만큼 나는 귀한 존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목사는 높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존귀한 자는 되어라. 높은 자리 아니야? 낮아져.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이야. 너는 복음 전하는 자야. 예수를 증거하는 자야. 그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기 때문에 난 종으로서 존귀한 거예요. 내 생명을 아깝지 않다고.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지옥에 있는 영혼 살리는데 내가 말씀 잘 전하면 사는데 병 고친 것 따르는 표적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증거하는 거지. 그것이 말씀은 내 생각을 마음을 인생을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고 천국으로 가르치는 게 이 말씀인데 진리 안에서 하는데 이걸 우리한테 주었다니까요. 이 사명을 줬다니까요. 천사가 흠모를 해요. 따라다니면 흠모른다고. 아름다 좋은 소질자는 발이여 천사가 흠모 천사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권한 없어요. 우리한테 줬다니까. 천사한테 안 줬다니까요. 왜 우리한테 줬냐고요. 천사는 면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류가 있다니까요. 언제 천사가 종이지. 천사가 따라다니는데 한마디 안 오고 있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 사랑한다고 거짓말 사랑한데 거짓말 자랑 안 해요.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열정이 없어. 성령 충만하지 않아. 결론은 문제는 내가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 탓해요? 이 코로나 때 무슨 너무 붕위를 하고 뭐 전도지피를 코로나 때는 해야지. 코로나 때는 해야지. 이 사단이 더 역사하니까.
주님이 뜨거워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내가 모든 사람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종이 된 것은 아무튼 몇몇 사람 궁극하다미라. 종으로 몇몇 사람 유대 유대인에게 헬라 헬라에게 율법 율법자에게 율법 율법자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애쓸게 빼고 비유를 마치고 무릎 꿇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궁극하다미라. 바울이 그냥 자기 인생 삶의 고백이 성경이 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건 성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주님과 100% 동행했다는 인생이 멋있잖아요. 운동의 사람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은 하나 알지 못했냐. 다 달려가라. 달려가라. 내가 복음에서 모든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복음에서 무엇을 못하냐. 굶고 죽고 헐벗고 매맞고 별거 다 하면서도 목숨 걸고 주님에서 인생을 걸었어요. 누가 멋있는 인생이니까 잠깐 삽니다. 잠깐 살아 주님만 심판되면 가야 돼요. 다 볼 거예요. 전부 기록이 나요. 전부. 그거 알고도 적당히 인생 살아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소중히 한 번 사는 인생 절대로 절대 마귀한테 뺏길 수 없고 내 인생 소중한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굶고 죽고 헐벗고 매맞으면서도 빛의 내 쪽 할 줄 알고 풍부의 쪽 할 줄 알고 이지사 배우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갔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미래에 땅에 떨어져 죽자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일을 맺으라. 자,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죠. 낮아져야죠. 땅 속에 들어가야죠. 캄캄하고 습기차고 걸음내서 나오고 죽어야죠. 억울하고 핍박당해도 가만히 있어야지. 땅속에 있어야죠. 햇빛 좀 보고 나오면 너 혼자요. 너 잘났고. 주위 사람이 없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똑똑해. 지원이 똑똑해. 햇빛 보고 앉았대. 그러나 내 주위에는 없어요. 땅속에서 이 땅속이 이 땅은 진실합니다. 말씀으로 땅을 만들었거든요. 말씀으로. 땅은 안 속이자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땅은 진실이에요. 말씀은 진실이요. 내가 말씀에 깨어져서 죽어져서 말씀, 미랄이 된 것은 땅속에 된 것은 사실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 지키려고. 내가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버린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껍질이 깨어져야 우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은 무릎도 꿇고 울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뭐 열정의 사람이 돼야지 뜨거운 메시아지 주님 사랑한 사람이 피해 능력인 사람이 전과 지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뭐 돼갖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주님의 심장 가져야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지금 장난입니까? 예? 장난이냐고. 우리는요 전투함이에요. 어? 유람선이 아니라니까요. 어? 지금 물에 빠진다 살려내기 위해서 뛰어야 돼. 유람선 오고 있어. 교회가 즐기고 앉았네. 이런 양을 찾아서 99 놔두고 이런 양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우리끼리 99마리 우리끼리 가만히 있어. 이런 양 하나를 찾아서 찾은 즉 어깨에 메고 뭐요 이루하고 뭐가 이끌지 않아요. 어깨 메고 너무 기뻐서 그냥 좋아서 그냥 어깨 메고 그 무거운 어깨 메고 좋아서 꽁춘 거 주님의 심장이 그것이잖아요. 원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생신이 되어라서 여러 자녀가 이제 아버지 생신이라고 다 떡도 해오고 고기도 해오고 옷도 해오고 생일잔치를 베푼 가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아들이 집에 나가서 소식이 끊어졌어. 사회 망했는지 노숙자 됐는지 연락이 안 돼. 근데요, 형제가 나오고 부모가 전혀 달라요. 형제가 한번 생각했다. 그 새끼, 그럼 지가 망하는 어찌게. 한두 번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가슴 말고 울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거든요. 몸부림치. 생일잔치라고. 그래서 아버지 축하한다고 막 갖다 주면 아이고 그러냐? 좋다. 히 그게 부모겠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가슴이 울고 있는데. 뭐라 할까? 응? 이 새끼야, 네 동생들이랑 찾아가라! 막 뜨거운 뭐지, 막. 주님의 마음이 뭐냐고요. 한영아 좀 데리고 와. 응? 우리들은 그래요. 하나, 전능한 하나님 말 서세요. 나도 모든데. 여기 보세요. 원칙은, 복음은 너희들한테 맺게 돼요. 성령은, 성령하시오. 성령 감동만 줘요. 감동. 지금도 이 성령이 저한테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해라, 해야지. 해야죠. 성령이 저 같은 하기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의 심령 가지고, 영원의 불탄, 없단 것은, 지금 믿음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죽어갖고, 그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기도하고, 안수하고, 불 주고, 뭐 해보겠다고 하면, 그 이상해. 그 좀 뭐, 저 집이나 자꾸 앉았네. 안식이라, 병 고치니 앉으니, 그래갖고. 그 부작용도 있지요, 조금. 성령사 하다 보면. 응? 그 본질, 왜 비본질 갖고 따지고 난리가 있어. 본질은 예배인데. 기도고, 말씀이고, 성령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 잘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뭘 잘해요, 뭘. 병원은 병을 고쳐준 거지. 학교는 공부를 시킨 것이고, 사업은 돈 버는 것이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지. 다른 거 다 잘 못해요. 아니, 독자 며느리 얻었는데, 바느질도 잘하고, 음식 좋아. 근데 아들 못 낳아. 아들 못 낳아. 아니, 아들을 기다리는데, 그 집에 아들을 기다리는데, 그걸 못 놔주고 있어. 다 잘해, 다 잘해. 그런데 또 다른 거 못해서요. 자식 나면 끝나는 거야, 그 집 가서. 주님은 소원이 무엇이냐고, 소원이. 한 영혼 좀 구해와라, 구해와라. 주님이, 야고보서 마지막에, 영혼과 허다한 죄를 덮나니까 나왔더라고. 무슨 얘기냐고. 지금, 아래지 보고 둘, 윗지 보고 서로 다 싸워. 아주, 앙숙이야, 앙숙. 그런데, 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을 놈을 밑에서, 아이고, 구해가 살려왔어. 살려왔다니까, 그 집서. 그러면 원수가 지금 그대 있을까요? 다 풀어져버리지. 다 풀어져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살려왔구만. 주님이 사실은요, 가장 큰 것이 한 영혼의 천하도 밖에, 한 영혼의 천하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제가 만일에 대기만 한다면, 100만 원, 1000만 원씩 돈 주고, 여러분, 갖고 살도록. 인본주의니까 못하는 거죠. 한 영혼 그런 게 돈 1억 현찰을 딱 줘, 진짜 줘보러. 못할까? 이력 현찰이 딱 준다는데, 안, 못 해봐? 다 해오고? 왜 못 해봐요? 그럼 한영은 이력보다 더 약해. 돈이 더 커요. 우리 마음이.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변질돼가지고. 주님의 심장이 없으니까 그런 거.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뜨거움이 있냐고, 뜨거움, 열정이 있냐고. 성령 오면 뜨거워요, 뜨거워. 왜 못 해요? 열정, 뜨거움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되지 마세요. 한 명만 좀 살려봐라. 제발 한 명만 살려봐. 1년 가도 안 하달라고. 부끄럼도 없고. 아니, 안 되더라도, 들려라도 와야지. 들려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 보셔요. 다 보셔요.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을 느끼시고. 오늘 주님 말씀 들으세요. 성경 말씀 한 장만 자꾸 우리 같이 끝나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뭐란가. 자.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래서 예수 앞에서 그가 나설과 그에 날리고, 어미! 어미랑 무서우름 자, 명령한다! 그런 말씀을 좀 봐라! 때렸든지, 뭐, 항상 힘쓰라! 때, 그런 말 하지 마라. 보면, 오래 참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면, 경계하면, 권하면, 때가 되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자, 말 안 들어, 지금 귀가 가려서 자기 소욕을 따라 쓰는 많이 두고, 그 귀를 지리더 이렇게 허탄한 얘기를 들으라. 그러나 너는 모든 신유가 권난받고 전도일을 하며 이 직무에 달아. 너는 권난이 왔지. 너는 가. 아들 디모데에게 막 명령하고 있는데 명령. 저는 주님 기뻐할 것 같아요. 그 같아.
그래서 전제와 같이 피울 제사입니다. 내가 벌써 부모이지고 나의 딸을 기할 것 같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락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입이 됐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사를 삼아 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기도합시다.